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의 연빛나입니다. 금요일 밤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석연찮은 판정 속에 은메달을 따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벌써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조사와 재심사에 관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빼앗긴 금메달, 과연 되찾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페어 스케이팅에서 판정이 번복되면서 두 개의 금메달이 공동 수여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흘린 땀과 눈물, 그 어떤 메달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챔피언 김연아 선수, 고맙습니다. 자, 스포츠24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난타전을 예고했던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의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후반 9분, 데미첼리스가 메시의 돌파를 태클로 막는 과정에서 퇴장을 당합니다. 다음으로 페널티킥을 얻은 바르셀로나. 키커로 나선 메시는 당연히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바르셀로나는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맨시티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공보다 골키퍼가 한 박자 더 빨랐습니다.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알베스가 골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대로 추가골을 터뜨리는 바르셀로나의 알베스. 거기에 특이한 세리머니로 팬 서비스까지 확실히 챙겼습니다. 맨시티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은 오는 3월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럽 챔스 16강에서는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레버쿠젠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전반 3분, 파리 생제르맹의 마투이디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마르코 베라티의 침투 패스를 연결받아 골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전반 38분, 마음이 급한 레버쿠젠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파울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브라이모비치의 깔끔한 페널티 쐐기 골입니다. 힘을 잃은 레버쿠젠은 전반 41분, 이브라이모비치에게 멀티골을 허용했습니다. 점수는 3대0으로 벌어지고 레버쿠젠은 추격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듯 했습니다. 넘어지면서까지 지킨 공을 이브라이모비치가 골로 마무리합니다. 전반전에만 3골을 터뜨린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41분 카바이가 네 번째 골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굳혔습니다. 이로써 4대0으로 대패한 레버쿠젠은 다음 달 원정 2차전에서 4점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의견이 있어 더 재밌는 3인의 프리뷰 시간, 3세판 시간입니다. 먼저 농구 3세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 열릴 남자 프로농구 3경기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셨죠. 도매니저 이경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밤에 좀 잠 못 자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이 얘기하자면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정은 잘못됐습니다. 경기를 다시 보시면 뭐 아실 것 같고요. 김연아 선수도 경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도 금메달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점수 나오는 거 보고 또 전날 쇼트들 보면서 네. 또 경기 끝나고 점수가 나오는 순간에 김연아 선수의 표정에서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연기를 펼쳤다는 게 정말로 대단하고 많은 언론에서도 좀 들끓고 있는데 스페인 언론에서 우리와는 관계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소트리코바가 러시아 안에서만 금메달이다. 그 위에 안에서는 김연아가 피겨 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농구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자랜드와 삼성 경기 먼저 살펴볼까요? 전자랜드 경우에는 삼성만 만나면
좀 항상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뭐 전자랜드 굉장히 약했습니다. 다섯 번 만나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고요. 네.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삼성이 훨씬 좋습니다. 아,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래도 감독이 사임하고 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올 시즌 유독 흐름을 많이 타는 경기를 많이 했는데 잘 될 때는 상위권 세 팀 못지않게 강한 모습을 또 보이다가 또 흔들릴 때는 정말 수준 낮은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팀의 확실한 주 득점원이나 팀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경험 많고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다행히 최근엔 좋은 흐름이죠. 존슨과 이관희의 득점력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전자랜드는 반대로 최근에 너무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시즌 중반까지 승리를 많이 쌓아놓았고 또 6강 경쟁을 벌여야 할 삼성이나 KCC가 일찍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막판 그 플레이오프에서 싸움에서 역전의 위기도 올 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력 부진은 아무래도 이미 6강에 올라갔다는 데서 나오는 정신적인 집중력 부족 그리고 체력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요일에 득점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공격이 몰리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일에도 맞붙었는데 삼성에 91대 58로 크게 이긴 그런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게 포엘이 20분을 뛰면서 14점밖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14점이 팀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12명 선수가 모두 나오면서 91점을 합작해냈습니다. 전자랜드로선 그날의 경기를 교과서로 삼아할 것 같습니다. 삼성만 만나면 힘을 내는 전자랜드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네, 삼성에게는 굉장히 강자인 전자랜드가 이길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절대반지보다 더 막강한 전자랜드의 징크스가 3세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모두 전자랜드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새 기자의 한 줄 평을 정리해봤더니요. 홈에서 안 풀렸던 전자랜드가 33점 차 승리의 기억으로 대탈출에 성공할 것이다 라면서 세 분 모두 전자랜드를 응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위권에 처져 있는 동부와 KCC 두 팀의 대결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좀 우승을 했던 팀들인데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농구계에 사자성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상전벽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뭐 그 좋게 보아서 전력의 평준화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하자면 사실 분위기에선 동부가 더 나아보이는 게 확실한데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 골밑 싸움에서 KCC 윌커슨을 동부가 제대로 막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동부가 이승준에 이어서 윤호영 선수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골밑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KCC의 김민구, 동부의 두경민, 특급 신인들이 프로 첫해 이 팀을 잘못 만난 건 아니지만 이 하위권에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만났다면 자존심을 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승패를 떠나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봅니다. 저는 KC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KCC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위권 팀들이지만 승부는 팽팽하겠습니다. KCC의 한 표, 동부의 두 표가 나왔는데요. 먼저 동부 승리를 예견한 이경재 기자는 승준이도 없고 호영이도 없고 라면서 김웅룡 감독의 유행어를 패러디했고요. 최영석 기자, KCC의 추락을 걱정하면서 또 이원만 기자는 당당한 꼴찌의 패기를 응원하면서 동부의 승리에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임입니다. 모비스와 SK가 이제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정규리그에서 마지막 경기라서 더 관심을 모으는 그런 경기인데요. 먼저 SK는 한 시즌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난 시즌만큼 꾸준하고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껄끄러운 상대였던 오리온스를 꺾고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국내 프로농구는 특히 마지막 5분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승패의 60, 70% 정도가 결정나는데 SK가 올 시즌에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헤인즈라는 확실한 득점원이 있고 또 헤인즈의 버금가는 김선영도 해결사 능력을 지난해보다 더 돋보이게 발휘하고 있는데요. 모비스전은 대부분 막판 1, 2분에서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체력도 변수가 되거든요. 하루를 더 쉬고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앞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비스 특별한 부상 선수도 없고요. 또 라틀리프와 로드벤슨이 번갈아가면서 주 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지훈과 문태영 등의 지원도 탄탄한데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요일 삼성과 서울에서 경기를 하고 주말에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주축인 30대 선수들의 체력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SK가 승리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네, 막판 5분에서 승패 60, 70%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긴장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답게 기대되는 경기죠. 모비스와 SK의 대결, 3재판 의견으로 모아봤습니다.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같은 의견이지만 이경재, 이원만 기자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경재 기자는 체력, 폭발력을 앞세워서 SK의 우세를 점쳤고요. 이원만 기자, 양동근을 주연으로 앞세워 모비스의 승리를 꿈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석 기자는 지난 시즌의 데자뷰라면서 모비스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좀 들썩들썩했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함지훈 테이프 사건이 검색어 순위 올랐더라고요. 좀 자세히 네. 이야기해 주시죠. 아마도 모비스와 유재학 감독은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 좀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더 크게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었는데요. 함지훈 선수가 경기 중에도 좀 말을 하면서 선수들과 얘기를 하면서 자리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함지훈 선수를 몰아붙였는데 몰아붙이다가 함지훈 선수의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테이프 뭐냐면 선수 근육과 좀 다치면 네. 테이핑한다고 하죠. 거기에 붙이는 테이프를 갖다가 이 선수 입에다 붙이라고 해서 정말 붙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사건으로 유재학 감독도 이번에 좀 반성하고 생각한 일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느끼는 것들이 많았던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소치도이긴 함지훈 테이프 사건 좀 이런 일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낮 남자 프로농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농구 3세판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도매니저의 초능력은 점점 사라지는 데 반해 농구 3세판의 도매니저 이경재 기자의 예측 능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LG, 오리온스, 삼성에 세 경기 모두 맞춰졌고요. 더불어 최영석 기자까지 도매니저에 합류했습니다. 이대로 쭉 높은 예측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까지 올킬 하셨어요. 어떻게 다음 주까지 가능할까요? 아 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네. 이런 경기 시리즈 막판에 정규리그 막판에 어떤 플레이오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이후의 경기는 조금 그 예측하기가 편한 편이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 고맙습니다. 네, 축구 3세판 오늘도 남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인 루니가 재계약에 합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재계약 조건이 주급 30만 파운드입니다. 약 우리 돈으로 5억 3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에 합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루니의 재계약 합의 소식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 금액으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악연도 보통 악연이 아닙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그리고 FC 바르셀로나가 내일 새벽에 또 격돌한다고 하는데요. 양팀 올 시즌 스페인 구강컵 준결승에서도 만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구강컵에서는 바르셀로나가 1, 2차전 합계 3-1로 이기면서 대회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방에서 열린 2차전에서 1-1로 비겼는데 결국 바르셀로나의 결승 진출로 끝났습니다. 이를 그냥 안방에서 지켜봐야 했던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라리가 홈경기가 복수 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점쳐지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막강 전력을 갖춘 바르셀로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일단 뒷문을 잘 단속하고 역습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4라운드씩을 소화한 가운데 바르셀로나는 19승 3무 2패,
승점 60으로 파죽 지세에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데 반해 소시에다드는 11승 7무 6패 승점 40으로 전체 6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많이 넣고 적게 내줘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이런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9골을 넣었고 17실점에 그쳤습니다. 경기당 평균 2.88골에 놀라운 기록인데요. 경기당 평균 실점률도 0.71골로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잉글랜드의 강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0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겨운 곳이라는 맨체스터 원정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챔스 리그 승리의 여운을 고스란히 이어갈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네, 남장현 기자는 관록의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대세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세 명의 기자 모두 3개 이상씩의 공을 주면서 바르셀로나의 승리에 몰표를 주었는데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선두 경쟁 때문에, 클래스의 차이 때문에, 원정이라도 상관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볼프스부르크와 손흥민의 레버쿠젠이 내일 새벽이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격돌합니다. 21라운드씩을 소화한 가운데 레버쿠젠은 1점 차로 좀 불안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는 5위로 올라있는데요. 자, 이번 경기에서 좀 안정적인 2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레버쿠젠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조하고 빈약한 득점력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고작 38득점에 그치고 있고요. 리그 선두인 바이에른 뮌헨만 해도 57골을 몰아쳤고 3위 도르트문트는 5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대회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맥없이 0-4로 졌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였죠. 레버쿠젠의 한국인 골게터 손흥민도 부족한 팀 공격력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올 시즌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고는 있는데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득점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몇 경기를 쉬고 또 한 골을 추가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경기력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레버쿠젠과 역시 덜 넣고 덜 먹는 스타일의 볼프스부르크의 승부에서는 무승부를 전망합니다. 네, 덜 넣고 덜 먹는다.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무승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세판 전체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손흥민의 레버쿠젠을 걱정하는 삼촌 팬심들이 한 줄평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 꽉 막힌 레버쿠젠 뻥 뚫어 가능할까라는 말로 무승부를 점쳤고요. 남장현 기자 역시 휘청거리는 레버쿠젠이라면서 무승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충원 기자, 따뜻한 날이 오기는 올까라는 말로 볼프스부르크의 우세를 전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인자에서 1인자의 꿈을 꾸고 있는 팀들이죠. 오는 목요일 유럽 챔스에서 격돌한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독일의 샬케 공사,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를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8강 주인공이 가려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드리드가 모든 면에서 샬케보다는 앞섭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대진 추첨이 이루어지고 나서 유럽 축구 전문가들도 그리고 유럽 다수의 스포츠 매체들도 일제히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의 공격력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19승 3무 2패로 선두 바르셀로나와 승점 동률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 골득실에서 밀려서 2위로 올라있는 마드리드가 현재 68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21경기에서 41골밖에 넣지 못한 샬케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샬케는 실점이 30골이나 됩니다. 이는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들 가운데 가장 저조한 기록이죠. 마드리드 공격진을 구축한 호날두 그리고 가레스 베일 이들이 제 모습만 발휘하면 샬케의 허술한 수비층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의 극심한 독일 원정 징크스와 샬케의 잠재력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무승부를 전망합니다. 네, 무승부의 승부사 남장현 기자의 종합평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한 허재원, 우충원 기자의 의견부터 보면요. 축구쇼를 만끽하라라는 허재원 기자의 파이팅 넘치는 한줄평 눈에 띄고요. 우충원 기자는 힘내라 샬케 공사, 현실은 다르겠지만 이라는 말로 샬케 팬들에게 힘을 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한줄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남장현 기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마드리드의 독일 징크스를 앞세워서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무적 바르셀로나에게는 원정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맨시티를 2점 차로 박살내면서 허재원, 남장현 기자가 쪽박을 쳤네요. 파리 생제르맹은 4점 차로 레버쿠젠을 꺾었고요. 바이에른 뮌헨도 아스널을 2점 차로 이겼습니다. 지난주 대박의 영광은 우충원 기자가, 아쉬운 쪽박은 남장현 기자에게 돌아갔네요. 아니, 어떡해요. 쪽박 쳤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민망하긴 한데 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다 맞추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측 보시겠습니다. 첼시 대 에버턴의 경기 예상입니다. 첼시는 최근 꺾기 어려운 팀이다. 에버턴은 원정에서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이 이길 것 같지만 에버턴이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팀이 아니란 점에서 무리뉴 감독이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를 예상하고 경기를 준비할 것 같다며 첼시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리버풀 대 스완지의 경기 예상입니다. 리버풀은 최고 39점이 가능한 경기에서 34점을 얻어내며 두 번째로 홈 성적이 좋은 팀이다. 또 13경기에서 모두 38골을 득점하며 홈에서 두 번째 높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대로 스완지는 13번의 원정 경기에서 7번 패했고 현재 7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며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윤성민이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윤성민의 볼티모어 입단식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성민은 볼티모어와 3년간 575만 달러, 우리 돈 약 61억 원의 계약을 맺었고 옵션과 보너스를 포함하면 최대 1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윤성민 선수, 류현진에 이어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두 번째 투수라는 이정표를 세웠죠. 볼티모어맨 윤성민은 지난 20일 팀 동료들과 함께 첫 훈련을 가졌는데요. 훈련이 끝난 뒤 윤성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띄우면서 정말 재밌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죠. 자, 입단식에서부터 첫 훈련까지 웃음으로 일관한 그 모습 시즌 내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